할렐루야. 성탄 후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먼저 4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에 갑자기 12년 후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마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 52절 말씀. 그러니까 40절의 말씀이 52절로 넘어가는 과정에 약 12년의 공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말씀이 쭉 12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소동함으로 헤롯 왕까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왕은 다행히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대로 가서 보고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갔게 망정이지.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의 권위가 정말로 이 왕의 자리가 위협당할 것을 생각해서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의 살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천사가 현명하여 다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 가서 2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께서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함께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두 번째 주일로 모여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이 미국은 하루 평균 100만 명에 가까운 정말 확진자로 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촌 역시 정말
급속도의 확산 속에서 다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영상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의지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니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각오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 가정 위에, 병상 위에, 또 한국과 전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은 낳으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또 40일 만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갔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그 소원하고 헌신했던 율법학자 시몬과, 그리고 156세에 해당했을 안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와 그들의 모든 소망들이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빛이 될 수 있었음을 찬양했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말씀 누가복음 42장 41절로 52절 말씀은 바로 그 이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읽었던 아까 13절로 23절에 보면은 아마 예수님은 40일 정결 예식을 행하신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러면은 뒤늦게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위즈덤맨,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로는 늘 별을 보며 천체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정말 별을 연구하다가 또 이미 그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여러 가지 도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분명히 예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더 하늘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별을 보고 출발한 지 6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은 그것도 예수님 탄생했던 당시에 그 즉시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등을 또 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약 한 달 정도 내지는 40일 정도 이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 평생 교를 연구하고 또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이 학자들, 동방 박사들의 등장, 이것은 예루살렘의 온통 소동을 정말로 가져오게 됐고, 그 결과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없자 애굽으로 피난 간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없으니 무조건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살인 명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들이 늦게 찾아와서 그것도
분명히 베들렘, 유다 베들렘에서 난다고 그랬죠. 별을 보고 찾아왔죠. 비너스, 예, 금성. 그 별을 보고 쭉 찾아왔는데, 그리고 원래 말씀을 예언을 알고 있었다면은, 연구했다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유다 땅 베들렘으로 가야 될 텐데, 이들은 그렇게 연구하고 위스덤맨이었지만은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응?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났냐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했냐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왔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다가 결국은 헤롯 왕에게까지 예, 들려지게 됐다는 이 소문이.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지식의 한계입니다. 또 우리의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지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성경을 보는 데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성공지향적으로 뭘 알고 확실히 알고 깨닫고 내가 막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무리 알려고 그래도 오히려 많은 문제를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처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 크리스마스에 대한 날짜도, 그러니까 박사들이 도착한 게 약 40여일 후였고 누가복음에 하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은 제일 먼저 목격을 했고, 이렇게 예수님을 경비한 시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탄생의 그 날짜도 원래는 12월 25일은 당시 로마의 태양절 숭배 사상과 같이 겹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날짜를 정했다라고 말하죠. 지금도 러시아를 비롯한 그리코코닥스, 그리오소닥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데는요 1월 7일날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날짜, 누가 먼저 경배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의미, 예, 이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와 문자에 매이게 되면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오류를 동방박사들처럼 범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잘 준비해서 6개월 전에 출발했지만은 한 달여 후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행동은 결국은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그 동방박사들 때문에 두 살 이하의 모든 유다의 사내 아이들이 죽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 내가 아는 걸 관철시키고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성공지향적인 삶, 비기스 뷰티풀의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성숙지향적인 삶, 건강한 신앙의 삶,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2022년을 살아가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일에 오히려 많은 문제가 야기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행히 헤롯 왕이 그러죠. 마태복음 2장 7절에 만약에 아기 예수를 찾으면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라고 헤롯 왕이 거짓말을 하는데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왔던 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므로 당장은 예수님이 죽는 비극적인 일들은 맞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것 속은 것 동방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다른 길로 간 것을 안 헤롯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두 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당시에 분봉한 헤롯 왕은 얼마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깡패 중에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은 그가 아내이든 그가 아들이든 그가 장모이든 동생들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없는 두 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왕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살인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고 싶습니다. 절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 없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보다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뜻, 주님의 그 뜻들을 생각하면 올 2022년은 성숙지향적인 삶, 건강한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동방박사들도 세 사람이라고 그러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찬양했던 것도 요즘은 문제가 되어서 동방박사들이 요즘 찬송가에 새 찬송가에는 예물을 드린 것으로 말하죠.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만든 미국의 작가가 약 180여 년 전에 이 곡을 만들 때는 그 황금, 유향, 모락이라고 하는 새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드리죠. 그래서 박사 한 사람당 하나씩의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어떻든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의 긴 여정과 경배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경배의 공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그 화가 더 많았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아기 예수도 애굽으로 피난가는 삶을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작은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루살렘 수도에 날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한계를 가지고 가서 묻고 따지고 또 알려고 스터디한다면은 오히려 우리의 지식 노력 열정의 한계는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의 그 12년 동안의 말씀을 잠깐 추적해보면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과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환경 속에서 주의 천사가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16절에 이 헤롯 왕이 두 살 이하의 살인 명령을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죠. 이 상황이 되자 예수님
다시 주의 천사가, 예, 하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어졌는데, 그 2년 동안, 헤롯 왕이 죽을 동안, 바로 2년 동안 애굽에 머물다가 다시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또 알게 된 이후에 다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내용도 바로 아마 그때쯤 애굽으로 피난 갔다 다시 이민 갔다가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서 애굽에 있는 동안 요셉은 그때 그 목공 겸 석공으로서 집을 짓는 일을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잘 활용하려면은 아마 우리나라 따지면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2년 만에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요즘 우리 생각으로도 봐도 아마 예루살렘에 정착한다라고 하는 건 집을 구하는 일을 비롯해서 참 어려웠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나사렛으로, 베들레헴을 거쳐 나사렛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와 갈릴리는 내 아들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통치되고 있었는데, 당시 유다와 갈릴리는 가장 사악했던 또 헤롯 아킬레오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얼마나 그 친구가 이 분봉왕이 악행을 많이 했던지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 상소를 해서 결국 로마 정말 총독이 이후에는 유다와 갈릴리를 다스리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가 살아가는 것은 수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주변 환경이 너무도 열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정말 나사렛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나사렛은 20, 30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공 겸 목공이었던 요셉이 사실 20, 30가구 되는 곳에서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은 밥벌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살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학자들에 따르면은 다행히 그로부터 약 7km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 세폴리스, 지금은 지폴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있는데 거기에 3만 명의 도시가 근접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이 요셉은 이 나사렛, 그러니까 디폴리스, 지폴리에 7km 떨어진 변두리에 살면서 갈릴리를 오고 가면서 집을 짓는 일을 했고 때로는 아기 예수도 예수님도 유년 시절을 아버지를 도와가며 그 갈릴리 주변을 늘 왔다 갔다 하며 살았을 것으로 유년 시절의 예수님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주변을 나사렛과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갈릴리 주변의 그 시골 변두리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주 대부분의 필드도 역시 갈릴리에 그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헤롯의 살인명령,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또 이런 헤롯이 살인명령을 내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했다. 이 어렵고 힘든 정말 환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이 잘 극복해갈 수 있었느냐? 하나입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하여 가로되, 또 애굽에서도 헤롯이 죽었다고 현몽하여 가로되,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오는 이 모든 과정에 언제나 그 환경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주의 사자가 정말 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2년 여러분 정말 오미크론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가 2500가지라고 그러죠. 어쩌면은 이 수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그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육간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천사를 통해서 박사들과 요셉과 마리아에게 늘 현몽하여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분명히 피할 길을 이렇게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2022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2장 42절로 43절에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그 나이가 언제냐? 살인명령이 내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대부분의 삶을 살다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의 기록은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성인식을 거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정도에 늘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은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시면 알지만 아버지가 아들 같은 경우는 무등을 태우고 뭐 정말로 목마를 태워서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서쪽 통곡의벽, 그러니까 70년 티토스 장군,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도 내가 이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증거로 남겨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통곡의벽 서쪽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도 만샘플로 남겨둔 그 통곡의 벽에서 온 직접들이 모여서 성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그 이스라엘에서 심지어 아기 예수님도 뭐죠? 이때 성인식 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도 하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나이가 바로 이 12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하는지, 축복을 하는지 결혼식 때보다 훨씬 많은 축의금을 주게 되고,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정말 큰 어떤 기반이,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인식의 내용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잘 키우겠습니다.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성인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원래 유월절, 매년 유월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사실은 매년 올라가서 이 유월절을 예식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은 12살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 나사렛에 살다가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인식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유일한 기록인데 왜 못했을까? 라고 상상해 볼 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그러니까 하룻길 32km를 하룻길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걸어서 그랬을 때 32km 이내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올라가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를 하는데,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매년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100만여 명이 모이는 정도로 정말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매년 올 수가 없었던 요셉과 또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로부터 12년 후인 성인식 때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 예수는 12살에 성인식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6절에 보면은 이때 이제 소동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 유월절 행사를, 성인식을 마친 다음에 뭐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었으니까 일찍 부모 형제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가야 됐겠죠. 그 과정이 뭐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했던 형편에 그 유대 광야의 길이 오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부모 형제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남아 있었던 거죠. 잊어버린 거를 몰랐던 거죠. 하루 만에 그것을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열이 길기 때문에, 또 길이 험하기 때문에 잘 몰다가 잘 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을 안 한 이틀 동안 부모들이 얼마나 아기 예수를 찾으러 다녔는지 정말 아마 상상만 해도 얼마나 부모들이 애를 탔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참 그 졸인 마음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왜 몰랐습니까? 이 얘기를 다
잘 몰랐지만은 마리아는 그 말을 정말로 마음에 두었다. 이 모든 말을 탄생에서부터 키우면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갈지 아마 그런 것들을 늘 기도하며 상상하며 살았었겠죠. 그 얘기를 마리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 5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있었던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위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리고 이후의 공생의 삶은 또 18년 동안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사렛에서 보낸 12년 동안의 삶의 기록이 없습니다. 유년 시절이요. 그리고 또 이 12살 때 성인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유월절에 올라갔던 기록에 오늘 본문 말씀 외에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 외에 또 18년 동안 12살부터 30살까지의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론 외경과 이경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도로 유학을 갔다는 등 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탑 시크릿.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파헤치고 깨달으려고 알려고 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또 18년의 이 공백 기록되지 않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탑시크릿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누가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정말 탄생과 생애와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보아갈 텐데요. 그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2022년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환경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또 그 이후 또 18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말씀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늘 주의 천사가 현몽하였고 이 악조건 속에서 아기 예수가 성장하고 또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2022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손 꼭 붙들고 2022년 저희들 승리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으로만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삼고 또 손잡고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터로 또 병상에 있는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또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늘 힘내시기를 또 중보기도를 늘 서로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